백숙이 나왔다. 지금까지 이런 여행사는 없었다. 이것은 탐구인가 여행인가? 당신의 여행에 항상 함께합니다. 탐구 여행사, 여행 가이드, 인간 내비게이션, 써니게이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탐구 여행사? 써니게이션? 거기 피자집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잘못 가셨거든요. 아, 그렇구나. 아, 죄송합니다. 뭐야, 뭔 피자야. 전업으로 바뀐 지가 언젠데. 이 뭐야, 오랜만에 좀 뭔가 일이 좀 들어오나 했더니, 아이, 인간 내비게이션으로 이거 활약하려고 내가 준비 딱 하고 있었는데 일이 없네, 일이 없어. 아이, 피자나 먹고 싶네. 여행을 가는 건 어떨까? 여행? 아, 여행? 요새는 홍보 시대지. 내가 여기서 있으면 안 되지. 여행을 간다고? 그래, 홍보가 필요해. 내가 홍보를 하러 가야지. 고객님, 기다렸어요. 고객님, 제가 갑니다. 써니게이션 고객님. 개비를 위해서 여행을 가자고? 그래, 개비가 며칠 전부터 엄마 아빠가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개비의 고향 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나는 거야. 가서 케비가 엄마 아빠를 만날 수 있게 하는 거지. 좋아, 케비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가야지. 맞아 맞아. 정말? 고마워 얘들아. 좋았어, 그럼 가자 아프리카로. 근데 어떻게? 여행을 떠나신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저희 탐구 여행사가 있습니다. 누구?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시작과 끝까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책임감 믿기에 인간 내비게이션, 써니게이션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를 따라와 보세요. 자, 우리나라는 여기, 아프리카는 저기. 자,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를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아, 어디 보자. 걸어야겠네요. 네? 걷는다고요? 어제 믿음이 별로 안 가는데. 그래, 거기로 가나. 어떡하나. 아니, 왜 이러세요? 걷기가 얼마나 좋은 교통수단인데요. 옛날엔 말이죠, 말이나 가마를 탈 수 없는 일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바로 걸었습니다. 자, 가장 오래된 교통수단이 그래서 걷기라는 겁니다. 그럼 얼마만큼 걸었을까요? 한 시간? 두 시간? 아니, 아니, 하루 종일, 심지어는 한 달 내내 걸었다 이겁니다. 자, 시선은 멀리 보고, 자, 그리고 열심히 걷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뭐 10일, 20일 걸을 때 그냥 단벌 신사로 걸었을까요? 아니죠. 자, 여길 한번 보세요. 무언가가 달렸죠? 괴나리 멋짐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의 배낭처럼 개인 물건들을 다 넣을 수 있었어요. 뭐 먹을 것도 좋고, 뭐 주먹밥도 좋고, 선비들 같으면 붓, 벼루 뭐 이런 것도 좋고요. 또 갈아입을 옷들도 여기에 다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피가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수 있었거든요. 천을 둘둘둘 말아서 사용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가 하면 짠뜨르던, 여기 명품 짚신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짚신을 여기에 끈으로 달아서 몇 켤레를 다 가지고 다닐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걸어도 항상 새 짚신을 사용할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괴나리 보찜을 가지고 열심히 걸었는데 옛날에는 내비게이션도 없지요. 또 써니게이션도 없지요. 무엇을 보고 방향을 제대로 보고 찾아갔을까요? 뭐가 있다고? 뭐가 있을까? 해? 태양? 별? 바로 장승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정표랑 똑같은 거예요. 자동차에서는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했었겠죠? 자, 여기 있는 요 장승은 그럼 어떻게 나그네들에게 길을 알려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요렇게. 잘 보시죠? 자, 여기 나그네가 괜찮은데? 하고 뭔가 읽고 있습니다. 무엇을 읽고 있을까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요걸 보고 길을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기에 잘 보면 마을 이름도 있는 거예요. EBS 마을. 자, 그럼 EBS 마을에서 옆 마을까지는 어느 정도 더 가야 되는지 궁금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칼로 잘 새겨 넣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EBS 마을에서 10리를 더 가면 자, 이렇게 마을 이름도 새겨놓고 옆 마을까지 가려면 얼마만큼 더 가야 되는지 바로 여기에다가 새겨놨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장승을 보고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걷기를 교통수단으로 해서 열심히 걸어갔구나 했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다녀서 유명해진 곳이 있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바로 짠! 여기입니다. 문경세제는 경상북도에 있는 곡의 이름입니다. 자, 경상북도에 있는 이 문경세제가 왜 유명해졌을까요? 일단 이 부분이 바로 여기 한양에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이 꼭 지나쳐야 되는 그 곳이었다 이것이죠. 자, 그래서 문경세제가 아주 유명해졌는데요. 이 문경세제의 그럼 뜻이 무엇일까요? 자, 이 문경세제가 어떤 뜻인지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재미있는 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이죠? 나는 새지만 아이고 여기는 정말 올라오기 힘들어 한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새가. 자, 새도 넘기 힘들 정도로 높은 곳이다 해서 문경세제라고 합니다. 문경에 있는 고개인데 새도 넘기 힘든 곳이다 이런 뜻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누군가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보이는데 여기 누가 보이는데 여기 걸어가고 있잖아요. 보이죠? 이 사람들 바로 여기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자, 이렇게 새도 넘기 힘든 곳을 우와 여기 보니까 짐까지 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들 이름은 보부상들입니다. 말 그대로 상인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보부상이라고 했느냐? 물건들을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들고 다닌다고 해서 보부상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다녔을까? 잘 보세요. 소금, 젓갈, 생선. 다시 볼까요? 소금, 젓갈, 생선. 모르겠다고? 생선, 젓갈, 소금. 이제 좀 알겠죠? 이거 다 어디서 나오는 거더라? 맞아요. 이것은 바다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이분이 이렇게 등에 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요? 이게 바로 쌀이나 또는 비단과 같이 육지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 이분들이 물건을 들고 날라줬다 이거예요. 자, 이분은 바다에서 소금, 젓갈, 생선을 들고 육지로 가고 이분은 육지에서 쌀과 비단을 가지고 바다로 가고 나는 지금 바다로 가고 있네. 그런가? 나는 지금 육지로 가고 있는데 안녕! 탁 하고 가는 것이죠. 자, 이분들이 이렇게 바다와 육지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걸어 다녔기 때문에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쌀을 얻을 수 있었고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생선과 소금을 얻을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분들 때문에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었다. 상업도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퀴즈. 1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다? 운전면허증. 2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다? 바른 걸음걸이. 뭘까요? 그렇죠. 바른 걸음걸이죠. 자, 그럼 가장 오래된 교통수단 걷기. 여러분은 바르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걸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안 되겠군, 안 되겠군. 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운전면허증이 아니라 바로 바른 걸음걸이 면허증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서세요. 일어서셔서. 자, 여기에 있는 대로 한번 걸어봅시다. 예. 얼굴 보겠습니다. 자, 얼굴. 자, 거울로 가지 마시고. 자, 얼굴은 앞을 향해 주세요. 그리고 눈은 앞쪽 먼 곳을 봐주세요. 아까 그 선비처럼 아주 먼 곳을 봐주십시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가슴을 쫙 펴주세요. 자, 펴셨어요? 이거 아우 안 돼요. 자, 가슴을 쫙 펴고 허리는 꼿꼿이 세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팔꿈치는 자연스럽게 잘 굽혀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자, 이거 말고 자연스럽게 팔을 앞뒤로 흔들어줍니다. 자, 자, 엉덩이는 가만히. 네, 엉덩이는 가만히. 자, 그 다음에 무릎은 높게 하고 발바닥이 보일 정도로 팔꿈치를 들어주고, 자, 여기 걸어갈 때 처음에 어디가 닿는다? 중요하죠? 발꿈치가 닿는다. 자, 그 다음 어디가 닿는다? 발바닥이 닿는다.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 발가락이 닿는다. 자, 여기 발꿈치, 발바닥, 그리고 발가락까지 닿는 것이 3박자 보행법이 되겠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발꿈치, 발바닥, 발가락. 발꿈치, 발바닥, 발꼬락. 아니, 발꼬락은 아니고 발가락. 자, 요 3박자 보행법을 지켜가면서 요걸 한번 해보세요. 자,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어디까지 걸은 시간, 또는 시간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면은 몇 보를 걸었는지 요거라도 써주시고, 요 기록을 보시면서 내가 좀 더 걸어 다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아주 성공적인 바른 걸음걸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써니게이션, 옛날 사람들은 어디 멀리 이동하는 방법이 이렇게 걷는 것밖에 없었어요? 아,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은 당연히 아니죠. 바로 요걸 알려드리면 되겠네.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걷기에 너무 먼 거리나 들고 가기에 너무 많은 짐은 김홍도의 노상파안이라는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물의 힘을 빌리곤 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나! 말이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었지. 우리나라의 말은 대부분 조랑말이라 몸집이 작은데 가끔 키가 크고 빠른 말은 이렇게 군대에서 사용했죠. 이리야! 어? 얘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넌 이름이 뭐야? 나 나귀야. 당나라에서 왔다고 해서 흔히 당나귀라고 부르지. 나는 말에 비해 몸집이 작고 느리지만 적게 먹고도 먼 길을 갈 수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 어? 몰라봐서 미안합니다. 뭐? 아이고 답답해. 이렇게 느려서 언제 가냐. 그래도 우리 라피도보다는 빠르다. 오, 나? 나는 말이나 당나귀보다 느리지만 힘이 세서 많은 짐을 옮길 땐 나를 이용했지. 진짜? 그럼 나도 태워줘. 야! 소! 그냥 가냐? 느리다고 해서 삐졌냐? 우리나라가 말, 나귀, 소를 이용했다면 알래스카나 그린란드처럼 춥고 눈이 많이 오는 곳에는 옛날부터 멍멍! 개썰매를 이용했어요.
나도 달릴래. 물론 요즘에는 눈이를 달리는 스노모빌이 있지만 혹여라도 고장이 나면 눈밭에서 꼼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개썰매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추운 나라에 개가 있다면 사막에는 바로 나, 낙타가 있지. 아휴, 목말라. 이렇게 더운데 넌 목 안 마르니? 난 볼록한 혹에 지방을 저장하고 있거든. 이 지방이 며칠씩 물을 마시지 않아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준단다. 게다가 낙타의 긴 눈썹은 먼지를 막아주고 발바닥은 모래에 빠지지 않게 평평해서 사막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이동수단이에요. 우와! 여기는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 응? 너 아까까지 사막에 있던 그 낙타 아니니? 낙타랑 많이 닮았지? 하지만 난 혹이 없고 낙타보다 목이 길다고. 주로 풀을 먹으며 사는 라마는 지금도 안데스 산맥에 사는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이동수단이에요. 이번엔 인도로 가볼까요?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과자를 주면은 내가 먹기요. 인도 사람들은 온순하고 영리한 코끼리를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코끼리를 타고 전투에도 나갔죠. 자,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걷기뿐만 아니라 동물을 이용해서 이동하기도 하고 짐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옛날 교통수단이 그것뿐이었느냐? 아니다. 그럼 무엇이 있었느냐? 그것은 가마. 가마. 가마는 짐 모양의 탈 것이라는 뜻입니다. 조선시대에 언제부터 정확하게 가마가 사용되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가마를 빌려주는 가마 대여소가 있었대요. 자, 그럼 가마 대여소로 구경 한번 가볼까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마를 좀 빌려보려고 하는데, 어머어머, 이거 굉장히 멋있다. 이건 가교라고 하는데요. 왕과 왕세자가 이용하는 가마예요. 앞뒤로 말이 끌게 되어 있습니다. 왕하고 왕세자? 그럼 난 안 되겠네. 그럼 요거는요? 네, 연이라는 가마인데요. 이거 역시 왕이 타는 가마예요. 여러 장식을 해서 화려하죠? 또 왕이에요? 왕. 난 안 되겠네. 자, 그럼 요거는 어때요? 형교자는 벽이랑 지붕이 없이 멍 뚫렸다는 게 특징이에요. 종 일품 이상의 관리들이 타는 가마입니다. 종 일품. 그럼 난 또 안 되겠네. 그럼 요건 어떻게 될까요? 요거 바퀴가 하나인데. 네, 이거는 그 초헌이라는 가마인데요. 종 2품 이상의 관리가 타던 높은 수레라고 보면 돼요. 그래요? 그럼 난 또 안 되겠네. 그러면 요건 어때요? 정 3품 이상의 관리들이 타는 가마인데요. 주로 산길처럼 좁은 길 이동할 때 아주 좋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좀 탈 수 있나요? 그럼요. 이 보교는 벼슬이 있으면 탈 수 있어요. 출퇴근할 때 아주 딱입니다. 벼슬. 벼슬. 그러니까 이 가마가 벼슬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양반쯤은 돼야 탈 수 있다 뭐 이건가요? 그럼 나는 뭐 평생 가마를 못 타나? 아니요. 결혼할 때는 평민도 꽃가마를 탈 수 있어요. 이때는 사인교라고 앞뒤에 두 사람씩 모두 네 사람이 매는 가마예요. 신랑이 말을 타고 신부가 가마를 타기도 했고 신랑 신부가 모두 가마를 타기도 해요. 이때 신랑의 가마는 특별한 장식이 없지만 신부의 가마는 화려하게 꾸미고 지붕 위에 호랑이 가죽을 얹어서 잡귀를 쫓았어요. 그랬구나. 그나저나
결혼을 해야 꽃가마를 탈 수 있다니 참으로 난감하네. 근데 이런 거 안 비싸죠? 비싸죠. 그래서 마을에서 다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가마를 장만해서 서로 빌려 쓰기도 해요. 하나 빌려드릴까요? 아니요. 비싸서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괜찮을 뻔했어. 아유,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서 탈 수 있는 가마가 그렇게 다양했네요. 지금은 교통수단이 아주 발달해서 아무거나 골라서 탈 수 있으니까 진짜 좋다, 그쵸? 그게 바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입니다. 진행해 주시죠, 써니게이션 씨. 뭘 진행해요? 예? 시상식? 예? 이거? 이거 뭐야? 소름. 이거 뭐야? 읽으면 돼요. 아, 지금처럼 다양한 교통수단 발달에 큰 도움을 준 분에게 기특하다고 드리는 기특상 시상식. 그 주인공은 떼그르르 바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 바퀴는 소가 끄는 우차, 말이 끄는 마차, 사람이 끄는 인력거를 발달시켰으며 인류 최초의 도시 문명을 세운 수메르인이 전차를 사용해 사냥을 하거나 경주를 즐길 수 있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는 철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정기적으로 사람이나 짐, 우편물을 실어 나르는 역마차를 가능하게 했으며 여행가방, 도르래, 톱니바퀴, 휠체어처럼 다양한 물건에도 이용되어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었으므로 이 산책을 수여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을 받고 보니 제가 발명됐던 그때가 떠오르네요. 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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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너무 무거워서 안 되겠다. 여기 잠깐만 내려놓자. 아유, 그래. 그게 좋겠다. 아유, 이거를 언제 저기까지 갖고 가냐? 응? 지금 봤어? 통나무가 움직이니까 그 위에 있던 무거운 돌도 같이 움직였어. 나도 봤어. 통나무 위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고 통나무를 밀면 쉽게 옮길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 한번 해보자. 아, 통나무가 바퀴 역할을 한 거네? 그치, 그치.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이 통나무를 이용해서 무거운 돌을 옮기고 피라미드도 만들었대.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7,000년 전에 둥근 나무 바퀴가 만들어졌고 5,500년 전에 나무 판자 바퀴를 거쳐서 4,000년 전에 바퀴살 나무 바퀴, 2,000여 년 전에 바퀴 둘레에 철판을 두른 바퀴로 점점 발전하게 됐죠. 요즘처럼 공기를 넣는 고무 바퀴는 1800년대부터 사용했다는 거. 바퀴의 탄생으로 우리 생활은 정말 서프라이즈! 놀랍게 변화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 시간이 단축됐기 때문이죠. 어떤 시간? 어딘가에서 어디까지 가는 시간이 바로 바퀴의 발달 때문에 확 단축되었습니다. 예를 볼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우리가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간다면 와우! 어떨 얼마만큼? 바로 한 달 정도 걸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증기기관차, 고속버스, 고속열차가 발달이 되더니 급기야 비행기로 가게 되면 요거 보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1시간? 1시간이면 그냥 간다는 것이죠.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인간은 시간을 절약하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오늘날 교통수단이 아주 많이 발달했지만 거기에 맞춰서 문제점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일단 교통이 정체가 되고요. 너도 나도 자동차를 다 가지고 와 보니 교통이 항상 정체되고 차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주차할 공간도 부족해졌죠. 또 하나,
우리 교통수단에는 반드시 석유나 뭐 다른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이 에너지들이 고갈, 즉 없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고를 한번 이게 났다 하면 사고가 났다 하면 환경 오염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사고로 인해서 인명 피해까지 일어났습니다. 비행기에서 결함이 발견되어서 급하게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 회항. 예, 돌아가게 되었다. 빠른 회항 덕분에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 이렇게 운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겠죠? 어쨌든 이렇게 오늘날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옛날에는 중요한 도로에 일정 간격마다 가마를 세우고 그곳이 어디인지 이웃 고을과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새겨놓기도 했다. 소가 끄는 바퀴 달린 수레를 우차라고 한다.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 자원 고갈의 위험이 커졌다. 여러분 아주 아주 잘 걷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정말요? 저 진짜 잘 걸어요? 주마가 편하니까 순호가 아주 신이 났네. 신이 났어. 근데 있잖아, 우리 한참 걸었던 것 같은데 여기 우리가 출발한 곳 아니야? 어? 그러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유 참네. 아이고 고객님, 아유 갑자기 왜 이렇게 멋있어지셨어요? 아우 최고예요, 최고. 가만히 누워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마요. 아유 참네. 아이고 우보천리라고 하잖아요.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 뭐든지 느려도 꾸준히 실천하면 그것이 제일이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됐거든요. 이 수레가 요란하다더니. 처음부터 아프리카 어떻게 가는지 몰랐던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이고 빈수레라니요. 저같이 무거운 수레가 어딨다고. 아이고 다음에는요 아프리카까지 정말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제대로 모셔드릴게요. 알았어요? 약속. 자 약속 약속.